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침묵.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는 한 1년 정도 되셨고, 당선인 신분을 합치게 되면 한 1년 6개월 정도 되셨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인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때나 또 대통령직에 취임하고 나서 단 한 문장이나 한 단어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렇게 침묵하실까 이런 점에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또 일부 분들은 방송이 나가고 나면 댓글에 윤 대통령과 함께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마음이 안 드는 거, 섭섭한 거 이런 부분들을 특히 많이 토로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의 침묵 이 문제가 참 우리의 관심거리입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발언은 이런 이 내용입니다. 사전선거가 좀 부정선거 의혹이 있지 않는가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도라도 한다면, 이 사람들 부정선거를 많이 획책한다면 이 나라에 살 수 없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중들의 윤석열 환호가 뒤를 따랐다. 이것이 2022년도 3월 4일 경주 유세에서 윤석열 후보의 선거와 관련된 마지막 발언입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을 건데 이제 뭐 대통령은 일제 발언을 하지 않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통령이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반복적으로 선거 사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안다면 잘 알고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궁금함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뭐 대통령 직접 만나서 압니까, 모릅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단정적인 표현을 내려놓고 제가 추측하는 것, 제가 추론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뭐 보통 사람과 달리 수사관 생활을 오래 하신 분입니다. 사실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선거 공정성이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훼손됐다는 문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난 다음에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천문학적인 증거물들이 다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여러분, 천문학적인 증거물이란 것은 초등학교 정도를 나온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선입견과 편견만 갖고 있지 않으면 알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했고,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분들도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왜 그래프라는 것은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때문에, 특히 차이값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 배경 지식이나 특별한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그런 정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또
또 똑똑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똑똑하니까 서울대 나왔을 것이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서경석 검찰총장도 물론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 그것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추론하는 겁니다.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뭐 본인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맥락이라든지 증거물들 가지고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와 선관위 문제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대통령은 그동안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아주 이런 유력한 증거물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당신은 뭐 대통령실이 없으니까 후보 측에서 변호사를 포함해서 몇 분의 모모한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실무적으로 가장 잘 아는 분에 방문했습니다. 비공식적인 방문이지만 여러 사람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 충분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선거 사기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수뇌부는 물론이고 인적 쇄신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아주 상세하게 문제를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거 다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선거를 담당하는 사이 맹주성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올린 보고서도 물론 뭐 다 안 보셨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사람은 자기 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났더라도 진짜 14만 7,077표 차인지에 대해 궁금함을 가졌을 겁니다. 얼마나 표 격차가 났는지 그거는 다 지인들을 통해서도 들어갔을 것이고 또 대통령이 쉬는 동안에 유튜브 방송을 봐서도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생각. 그럼 대통령은 처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으로 봤는가. 제가 생각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뜻을 접은 데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주변에 있었던 정치에 익숙한 사람들의 아마 조언이나 이런 부분을 깊이 청취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은 선관위 문제가 굉장히 뿌리가 깊기 때문에 또 본인들도 도움을 또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를 까발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대통령에게 진언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아마 대통령이 그냥 완전히 침묵 모드로 들어가기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하고 저하고 동갑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문제, 대한민국 공직선거와 관련된 문제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오래전에 20대 청년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 이제 지방에서 올라간 사람들에게 하숙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 이렇게 다닐 수 있었죠. 전부는 아니지만 죄 내리에 굉장히 분명히 남아있는 서울에 좀 유복하게 중산층 출신의 친구들은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 특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 특성이라는 것은 뭐 정의 부정이 크게 여러분들 연연히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하고 척을 지면서 대결 구도로가 형성되는 그런 상황을 무척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니까 무난하게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스타일이지 잘못된 것을 발굴해가지고 그걸 뭡니까 원천적으로 고치는 그런 부분에 익숙지 않은 겁니다. 그런 갈등이나 긴장감을 본인이 참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할 수도 있고 수사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냐 부정의로운 것이냐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수사할 수도 있고 수사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열심히 수사할 수 있지만 불필요하다면 그냥 침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법조계 인물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런 유형의 인물들이 많은 거죠. 꼭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은 20대 청년 시절에 만났던 서울 중산층 친구들이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뭐 그게 뭐 그래 대수냐 아니야.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젊은 날에 봤던 그런 특징은 인간적인 특징이란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60대가 되더라도. 평생 동안 그게 계속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그런 유행이 그냥 오버랩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나 대통령을 향해 뛸 때도 저분이 된다고 해서 무슨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가 제대로 해부될 것이다. 그런 큰 기대를 물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예, 뭐 되면 좋겠지만 저분이 그렇게 하겠나 그런 약간의 유보적인 태도를 가졌던 게 사실인 거죠. 지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할 거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의 그런 기대를 제가 뭐 이렇게 그냥 누르거나 그냥 찬물을 끼얹고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뭐 현재까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뭐 상대방하고 각을 세우면서 그렇게 선거 공정성 문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많은 부분을 던질 그런 지도자상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참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 건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 최소한 제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에는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국민들이 노예가 되느냐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가 관련된 것이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체제가 무너지냐 문제와 사안과 관련된 그런 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인데 그런 것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무난하게 그냥 넘어가자 이런 식의 의사결정과 판단을 내리는 거가 저는 대통령과 동갑으로서 도저히 제가 갖고 있는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미뤄보게 되면은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개인으로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자연인이 아니고 대통령에게 부과된 역할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보위하는 사람입니다. 선거를 이런 도둑질하는 것은 나라를 침략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그냥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그거는 자연인으로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하고 대통령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표를 던져서 대통령을 만들 때는 당연히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를 던지고 지지를 보낸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름들 다양하고 뭐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정의는 정의고 부정의는 부정인 거고 불법은 불법이고 합법은 합법인 겁니다. 국민이 노예가 되느냐 자유인이 되느냐 나라가 이런 망하느냐 흥하냐 문제와 관련된 사안을 그냥 개인적 판단 문제로 그렇게 대통령이 그냥 인지한 상태에서 그냥 없는 걸로 모르는 걸로 관련이 없는 걸로 그렇게 넘기는 거가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대로 잘 보시고 그렇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면 2024년 총선은 어떨 것 같습니까?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노동개혁, 연금개혁, 무슨 뭐 여러 개혁을 내세우는데 그게 중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2027년도 대통령 선거는 또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퇴임 이후에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죽을 고생하는 문제는 떠나서 그냥 개인적인 이해득실 문제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그냥 뭉개고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공직선거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예. 그리고 이제 5월 30일 날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손을 보입니다. 이제 5권이 나오고 그 다음 책은 이제 교육감 선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의 중차대함을 잘 인지하시고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뭡니까? 어렵게 되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이렇게 이 책을 응원해 주신다. 그리고 동시에 책을 응원한다라는 문제보다도 나라가 바로 서는데 미력 하나마 힘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이렇게 선물도 해 주셔서 선거 문제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